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풀만 하던데 좀 틀렸네 봅시다. 자, 초기에 nurture 뭐죠? nurture nurture 기르다, 양육하다. 동의어 기르다, 양육하다. 동의어 뭐 몇 가지가 있죠. raise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말고 기르다 그러지. raise 그 다음에 bring 하고 뭘 붙이면 돼? bring up. 하나 더,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키우다. 그 단어 fos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리는 단어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야. EBS 교재랑 수능이 모의고사 다 나왔던 단어들이야. 요 정도는 다 보고 더 이렇게 저처럼 능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이 단어의 뜻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자, 초기의 양육 혹은 육성, 그리고 flower가 동사로 쓰였네. 꽃 피우다, 그죠? 뭐 화려한 발전 정도가 되겠죠. 만개, 그지? 뭐 과학의 초기의 육성과 그 나중에 화려한 발전, 이 두 가지는 하고 동사로 갑니다. 어쨌든 자, 파악해야 될 건 과학 발전의 특징이 뭐냐. 과학 발전 특징 두 가지, 그죠? 뭐냐 하는 거. 목적은 지지해주기 위함인데, 창의적인 생각을, 그리고 free willing. 요거 아마도 A Whole New World 그 노래에서 나와요. Free willing through the endless time and sky, A Whole New World 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때 장면이 양탄자 타고 막 지랄지랄 한 거지, 왔다 타는 거. 그때 free willing이란 가사가 나와요. 근데 중딩 때 외워서 그래요. 중딩 때. 중딩 외워서요. Free willing 자유분방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Free willing. 자유분방은 incentive는 항상 일단 해석을 하면 유인책이라는 뜻이에요. 유인책이 뭐냐? 야, 너 친구 데려오면 문상 5만원 줄게. 그 행위가 인센티브예요. 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게끔 만드는 행위, 유인책. 자유분방은 유인책을 지지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야 될 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의 특징, 혹은 그게 뭘 의미하는가. 밑에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뭐 읽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과학 발전의 특징을 잡아보도록 하자. renowned는 항상 이제 그 fame, 명성이 있는 유명한, 예, 동의어 보셨나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에 따르면, 자, 인간의 인구, 사람 숫자에 있어서의 크기와 복잡성에 있어서의 성장은, 쉽게 말하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 그죠?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driving force는 뭘까요? 그러면 driving force, drive가 동사를 말하고 무엇을 몰아가다, 추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 driving force 뭐예요? 추진력,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게 하는 힘.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의 원동력이다 라고 합니다. 특징 잡았어, 그지? 특징 뭐다? 과학 발전에 있어서 특징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바로 쪽수가, 인구수가 좀 많아야 된다라고 나왔고, 이거 하나만 갖고 풀기에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읽어보자. 초기에 원래 조그만 공동체들은 had to concentrate, 집중해야만 됐어요. 모든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노력을 생존에 집중해야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은, 소규모 공동체의 생각은 집중되었었는데 식량과 종교에만 집중되어 있었지요. 과학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가 적을 때. 자, 공동체들이 더 커지게 됨에 따라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제 과학적인 게 나오게 되겠지? 몇몇 사람들은 시간을 가졌는데 reflect가 반사하다 말고 뭐라고요? reflect,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동의어 대만 reflect, 심사숙고하다, consider, ponder, contemplate 등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think deeply라고 하죠. think deeply. 심사숙고하고 debate, 토론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사건들을 더 잘 말해줘. 만약 그들이 줄인다면, 자, 패션 보세요. 패션은 일단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봐봐. prejudice 뭐지건 편견이라 나쁜 단어네. 그러면 패션도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나쁜 뜻이겠죠, 그죠? and를 못 꼈기 때문에 나쁜 뜻으로 뭐가 돼요 이게? 좋은 뜻으로는 열정, 나쁜 뜻으로는 격한 감정이란 격정이란 단어가 돼요. 만약 그들이 격정과 편견을 줄인다면 판단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대요. replacing 분석음은 대체하면서, 아까 나왔네, 이러한 격정과 편견을 관찰과 inference 뭐라고? infer가 뭐죠?
추론하다. inference 추론. 관찰과 추론으로 대체하면서. 자,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봐서 지문의 주제가 온전히 나온 것 같은데 뒤에 but이 나와요. 역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강조거나 둘 중 하나야. 역적 때문에 확인을 해봤네. 자, 그러나 자, 많은 인구는 필수적이었을지도 모르는 반면, 아, 첫 번째 중요한 게 중요해. 근데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요것까지 합쳐서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 많은 인구 자체로는 그것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germinate 이란 동사는 아마 계속 단어 줄 것이고, 밑에 있어요. 발아하다, 싹이 트다는 뜻이야. 과학이 싹 트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구나. 그 하나까지 합쳐서 지문의 주제가 되겠구나. 그게 뭐냐? 요 뒤에 그 두 번째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해석이 어렵네, 그지? 자, 몇몇 제국들은 크기는 컸지요. 라는 얘기는 인구는 충분했어. 그지? 근데 첫 번째 요소는 충분해서 크기는 컸습니다. 그러나, rigid라는 단어 알아야 되죠. rigid. 뭐지? 밑에 지금 보기에, 여기에 지금, 요 rigid라는 단어에 지금 반대되는 게 밑에 rigid이라고 나오거든. rigid 뭐예요? 엄격한, 딱딱한, 정해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의 반대말? flexible의 반대말이에요. 자, 크기는 컸지만 딱딱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이것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러한 통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말이죠. 아, 그럼 반대로 말해서 과학에서 필수 요소는 뭐예요? 딱딱한 규칙 같은 통제 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뭔가 느슨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 두 가지 뭐가 필요하다? 많은 인구가 필요하고 플러스 뭐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필요하다. Just as well 제것도 뭐라고요? 꼭 주어가 동사하듯이 라는 표현. 자, 이승 바꿔주자고. 꼭 그러한 사회적 통제가 reason이라는 단어. 원인, 이유 말고 또 다른 명사 뜻 뭐가 있다고? 항상 이 뜻이 오히려 많죠. EBS에서. 다른 뜻 원인, 이유 말고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성이라는 뜻이죠. 이성. 이성 이런 뜻. 이모션의 반대말로 나오면 reason 항상 이성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지? 자, 꼭 이러한 사회적 통제가 이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요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의 과학과 그런 과학의 그 나중에 발전은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 많은 인구와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더라. 요거 했는데 막 큰, 크기가 큰, 그리고 루즈가 뭐예요? 루즈가 이게 느슨한이라는 단어죠. 위지대 맞는 말이에요. 느슨하게 구조화되고 느슨하게 경쟁을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더라. 자유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더라. 나머지 볼까요? 한번 보기를 볼까? 자, 1번 프롬프트. 보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봐봐. 프롬프트 우리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무엇을? 재촉하다, 촉구하다. 자, 재촉했는데 조그마한 공동체가 harsh가 뭐예요? harsh, 가혹한, 혹독한. 자, 과학의 발전은 촉구했어요. 재촉했어요. 조그만 공동체들이 채택하도록 가혹한 사회적 노름마다 규범을 채택하도록 하지 않았지, 그지? 오히려 큰 공동체가 필요한 거. 조그만 공동체에게 뭘 요구한 게 없다고. 자, 2번. 과학적 발전은 나오게 되었는데, 패션 둘 다 열정이죠? 엔투시아즘 동의하죠? 추론보다는 열정으로부터 나오게 된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된 거죠. 그죠? 추론이나 이성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3번, 과학적 발전은 발생했는데 큰 공동체에서. 요거 괜찮아. 근데 뒤에 묘사가 잘못됐죠. strict도 뭐예요? 이것도 rigid의 동의어죠. 엄격한, 딱딱한. 요게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요? hierarchical도 안 되지, 이거. 뭐니, 이거? 관료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군대 계획 같은 거. 다 지우고 뭐로 바꿔줘야 돼? flexible로 바꿔주면 답이 되죠. 그죠? 유연한 구조를 가진 큰 공동체에서 발생했다가 되면 답이 될 수 있죠. 4번 보세요, 여러분.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 요거 최근에 많이 했죠. be attributed to. 원형은 뭐고? attribute A to B고. 뜻이 뭐다? A는 B 덕분이다. A는 B 때문이다. 그죠? A는 B에 따라 돌리다. A는 B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나. BPP 관사 앞에가 A죠. 과학적 발전은 solely는 뭐랑 동의어라고 그랬죠? 원형은 똑같다고. only, 오직, 오로지. 과학적 발전은 오로지 조그만 공동체의 생존의 노력 덕분이다. 이 얘기는 조그만 공동체가 노력을 해서 과학적 발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지. 큰 공동체가 기여를 하는 거지. 4번도 안 되고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 다음 자 36, 37이 시험에서 좀 틀린 사람이 있어서 간단히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장 없었고
순서는 단서를 잡아요, 단서를. 단서를 어떻게 잡을까? 잡으세요. 이거 빠르게 풀이할 수 있어요. 항상 물음표가 있는지, 물음표, 알겠죠?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가 뜨면 다음으로 넘어가라. 기본이에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완벽히 분석하는 게 관건이고, 자, 색깔의 효과는 연구되어져 왔는데,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그 온도가 유지되었습니다. 72 화씨는 그냥 뭐 괜찮은 온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72 화씨로 유지되었는데, 그리고 벽이, 자, 색깔의 효과를 알아보죠. 벽이 칠해졌는데, 시원한 blue green, 뭐 청록색 정도? 시원한 색깔로 벽을 칠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근로자들이 추운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불평을 했습니다. 아, 색깔의 영향이 나왔네. 사람들이 실제 온도보다 뭘 보고 느낀다? 색깔을 보고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추운 색으로 칠하면 춥게 느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A로 가보자. A.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영향하고 위에서 뭐만 나왔어? 춥다고 나왔잖아.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따뜻하고 추운 색조가 나왔죠. 시원한 색. 요거 괜찮아. 근데 오른 위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치? 물음표 어떠죠? 얘는 뭐다? 첫 문장까지만 읽고 B로 넘어가야 돼. A는 결코 바로 이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따뜻하기도 한 따뜻하고 그리고 시원한 색조의 심리적 영향들은 보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말이죠. 바로 이것도 봐봐. 코치가 나와요. 그죠? 뭐뭐뭐뭐 풋볼팀의 코치에 의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뒤에 뭐가 나오겠니? 뭐 코치가 어떻게 사용하고 뭐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 더가 붙은 걸로 봐서 앞에서 코치가 등장했을 확률도 가능하다. 그죠? 자, 이제 얘는 A는 아주 나중으로 집어넣어요. 따뜻한 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면 그 뒤에 A로 가자고. 자, B로 가자. 여기서 사실 문제 풀어요. B 있는 순간. 뭐, The home team room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스포츠 관련은 절대로 테마로 잡으면 안 돼요. 남학생들이 유리해. 여학생들은 홈팀 잘 이해가 안 돼. 홈팀이 뭐예요? 홈팀이 뭐야? 자기 나라에서 경기하는 게 홈팀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팀이 저 미국 가서 하면 우리나라 팀 뭐가 돼? 홈팀이 아닌 거야. 미국 팀이 홈팀이지, 그치? 이런 개념이에요. 봐봐. 더가 붙었잖아. 그 홈팀의 방이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등장해야 돼? 홈팀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물음표 바로 뜨잖아. 그치? 그리고 A에는 홈팀 나왔어, 안 나왔어? 우리가 읽은 거 A 홈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뒤에 스포츠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되죠. 그죠? 아마도 얘는 B는 일단 주어진 문장이 바로 이어질 수는 없고 A 뒤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풋볼팀이라고 묘사가 처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답은 이제 여기서 찍을 수 있어. 지금 바로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C, A, B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 홈팀의 방이 색깔이 칠해졌는데 밝은 붉은색으로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이 색깔은 유지시켰어요. 팀 멤버들을 흥분을 느끼도록 아니면 심지어 분노를 느끼도록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C가 제일 처음에 오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C가 제일 처음에 오는지. 자, 그 온도는 유지되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하지만 그 벽이 칠해졌습니다. 따뜻한 커런이란 건 산호란 뜻이에요. 따뜻한 산호 색깔로 칠해졌대. 따뜻함에 대한 묘사가 나왔네. 여기서 뭐로 갈 수 있다? A로 갈 수 있는 거죠. 고디 읽어볼까? 자, 그 직원들도 나오네. C가 반드시 처음에 와야 되지. 직원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불평하는 거 이제 따뜻한 걸로 칠했더니 춥다던 직원들이 불평하는 걸 멈췄어요. 그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했는데 그들이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한 거에 대한 색깔의 효과가 나왔고 고디에 봤더니 락커룸 머시기 나와서 A에서 B로 이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C, A, B가 명확하겠다. 그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주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갑시다. 37번. 시간이 달려가네. 자, 음식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당신이 야외가 중요해요. Outdoors. 당신이 야외에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즐기는 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야외에서 기억하시고 밖에서 안 먹는 거. 자, 그 가능성은 endless, 무한하지요. 그래서 당신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먹을 거, 식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뭐 밥 먹는다는 묘사는 안 나. 밖에서 밥 먹는 거는 방식이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저 정리하고 A로 가자. 무릎이 바로 뜨죠? Day, 앞에 그런 복수의 그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첫 문장까지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들은 걷는데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갔어. 적은 걸 묘사야. 오직 매일매일 몇 마일만 걸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짧은 거리라는 얘기죠. 조금밖에 안 걸어요. 그리고 매일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자, 보세요. 더가 붙어서 그와 똑같은 캠프사이트는 굳이 해석하면 야영지예요. 그와 똑같은 야영지를 사용하는데, 며칠 밤 동안 그와 똑같은 야영지를 사용하는데, 앞에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복수의 그들이 나와야 되고, 그지? 조금밖에 다닐 수밖에 없, 다니지 않는 그들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야영지가 등장을 한번 잡고, 그지? 두 가지를 찾아보자고. 여기까지 읽고, 이제 B를 넘어가자. 무현듯니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단어 정리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황무지라 되어 있는데, 황무지라는 해석이 맞을 때도 있고, 좀 오바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황무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삭막한 땅, 뭐 그런 거 떠올리죠.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그냥 개발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땅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건 야생 정도로, 야생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다. 황무지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발음은 wilderness거든요. wilderness. 자, 이제 B가 바로 이어진다고 보고 바라봅시다. 위에선 지금 밖에서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B로 가자. 일단 야생이 나왔죠. 그래서 밖에서 나 아웃도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나왔다고. 야생, 밖에서 다이닝은 여러분 식당용으로 뭐라 그래? 다이닝 룸. 왜냐면 다인이라는 게 동사예요. 이게 정찬을 들다, 식사를 근사하게 먹다가 다인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이닝 룸은 이제 정말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먹는 곳을 다이닝 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방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야생에서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은 두 가지 익스트림 극단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밥 먹는 거에 대한 종류를 묘사하기 때문에 B는 물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gourmet 이런 거 모르죠? 그죠? 해석을 하면 미식가라든지 아주 정말 근사하게 차려 먹는 거 gourmet 이런 거, gourmet. 근데 여기서 몰라도 돼. 그냥 두 개의 차이점을 알면 돼. gourmet eaters 하고, gourmet 하면서 먹는 애하고, survival eaters. 뭐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무거나 잘 차려 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필요한 거 먹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첫 번째 garment 이를 쓰는 좋아하는데 make camp. 아, 나오죠, 그죠? 캠퍼 나오는 거지? 야영지가 나오잖아. 점심시간에 뭔가 야영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garment 이를 쓰는 가지고 있는데 몇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To set up field ovens. 그 야영지에 오븐, 뭐 구워 먹는 거 오븐을 설치할 만한 몇 시간을 소비해요. 이런 얘기야. 되게 시간 많이 들여. 아, 밥을 좀 근사하게 먹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garment 이를 쓰는 bake, 케이크를 굽고요. 또 빵도 굽고 여러 가지 코스의 저녁 식사를 요리합니다까지 나왔네. 그치? 자, B가 나왔어. 봐봐. B는 지금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였죠. 그죠? 그럼 B에서 일단 아까 A로 봤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많이 걸어 안 걸어? 많이 안 걸어. 그리고 또 똑같은 야영지를 며칠 동안 사용을 해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에서 A로 갈수 있는 건못 잡았더라도 C를 일단 가보자고. 자, C에 가보면 그들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B에서 C로 갔다고 쳐보자. B는 일단 처음에 오는 거 괜찮죠? B에서 C로 가볼까? 어떻게 되나? 자, 그들이라고 받으면 걸맨 이를 쓰죠. 제대로 차려먹는 사람들. 그들은 dozen이 얼마라고 여러분? dozen은 12개. Dozens은 뭐가 된다고? 12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수십 의라는 단어가 된다고. 자, 그들은 수십 개의 수십 마일을 매일매일 걸어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중에 점심은 1년에 뭐다? 차가운 스낵입니다. 이동하면서 섭취되는 차가운 스낵이 되면 안 되지. 왜? 지금 우리가 B에서 C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A는 제대로 차려먹는 사람인데 차가운 스낵을 먹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캠프 야영지 만들고 제대로 차려 먹잖아. 그래서 C에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B에서 C로 바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뭐다? 아, B에서 A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면 돼요? 요 데이가 A에서 이어지는 근거만 찾으면 돼. 그지? A로 가자고. 그러니까 B에서 A로 바로 못 갔을지라도 C로 갔다가 A로 다시 최대한 되돌아갔어야지. 자, A로 가보자, 이제. 이 데이는 그럼 뭐다?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이에요.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자, 이들은 그저 몇 마일만 매일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야영지를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며칠 밤 동안 거기서 먹습니다. 여기까지가 garment 이를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보세요. 두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를 말하죠. 그죠? Survival 이를스는 생존을 위해 먹는 사람들은 먹는데 일부 되게 마른 시리얼을 아침에 먹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요. Within minutes of waking. 일어나서 몇분 안에 그냥 걸어갑니다.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대충 챙겨 먹고 일어나.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연결해보니 그 생존을 위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차가운 스낵을 먹는다로 이어지지. 그 뒤에 필요 없죠. 그래서 BAC로 가면 된다. 그래서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해석해서 분석을 해라.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는 물음표를 찾아라. 물음표를 찾아서 처음에 이어지는 에비든 에비세 중에 하나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가 용이해져요. 단서를 찾으셔야 돼. 단서 안 찾으면 다 맞는 말 같이 보여. 그래서 안 됩니다. 자, 39번 가보자. 39번. 이게 좀 어려웠죠. 이 맞춘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왜 잘했냐면 설명을. 야, 우리 유진 진짜 너 실력 굉장히 뛰어. 이거를 찍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맞춘 거 아니야. 봐봐, 이게 이렇게 복잡해. 이걸 다 맞춘 거야. 보세요. 자, 단서는 올수입니다. 문장 삽입 마찬가지야. 단서를 잡아야 돼. 올수 하나 그냥 지나치지면 안 돼요. 또한 역지를 했잖아. 그지? 앞과 뒤가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뭔가 복수의 그들이 나와. rate 뜻이 뭐죠? rate, 무엇을? 평가하다, 측정하다, 점수, 등급을 매기다라는 뜻이고. 그들은 또한 측정했대. 또한 등급을 매겼대. 그죠? 무엇을? 얼마나 일반적으로 extrovert, 뭐죠? extroverted, 잘 모르겠지. 근데 뭐 앞에 뭐가 붙었어? ex가 붙었죠? 밖으로라는 뜻이라고. 외향적인이라는 뜻이야. 반대말 밑에 나오죠? introverted, 뭐다 그러면? 내향적인이라는 뜻이요. 다시 보자. 자, 그들은 또한 측정했는데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인지를 하고 those가 나왔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단서가 돼요. 그러한이라는 얘기는 앞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한 fake extrovert. 그럼 extrovert 뭐긴 이건 내향, 외향적인 사람이죠. 그러한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단서 두 개야. 일단 앞에 뭔가 그들이 뭔가를 측정해. 그죠? 그리고서 또한 이것도 측정한 거야. 앞에 뭔가를 다른 어떤 거를 측정이나 평가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앞에 등장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단서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자, 그 다음, 뭐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냐면, 측정을 했냐면, 그들의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의 녹음된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를 기반으로 얼마나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를 평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자, 이제 찾아보자. 그 두 가지 단서를. 이게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 2번이 답인데요. 왜냐면 두 가지 단서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에서 두 가지 단서가 나와요. 그래서 2번을 의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2번에 요게 굳이 안 들어가도 이어져요. 굳이 안 들어가도 이어져. 왜냐면 요 2번 앞에까지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고 2번 뒤엔 이제 외향적인 사람으로 설명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데 그래서 쭉 읽으면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물음표가 안 뜹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어디든 넣어줘야 되잖아. 어디든 넣어준다고 봤을 때 들어갈 때 2번밖에 없어요. 왜냐? 이 뒤에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거를 근거로 앞뒤가 서로 연결이 돼요. 지금 2번 빼고 3, 4, 5번은 앞뒤에 서로 간에 연결되는 근거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2번 뒤는 안 되고 그 위에 저 위에는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들어갔잖아.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려면 2번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뒤엔 죄다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로 외향적인, 다시 말해서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려면 비집고 들어갈 틈은 2번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뒤로 갔다가 다시 팩해서 돌아와야 돼. 뒤에 물음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처음부터. 자, 두 가지 단서 잡아보자.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과 평가한다는 이야기. 몇 년 전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러한 이름에 이 사람은 불렀습니다. 바로 한 집단의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 나오죠? 내향적인 사람을 그의 실험실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도록.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오죠? like extrovert, 뭐처럼? 내향적인 사람한테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랬대. 뭐가 등장해? fake extrovert가 등장하죠. 첫 번째 완료됐고, 그지? 그럼 일단 1번 뒤에 의심을 해보고. 자, 뭐 하면서 pretend, 뭐다, 뭐 하는 척하다. 수학 수업을 하는 척하면서 외향적인 척해라. 자, 근데 1번의 답으로 찍기에 약간 무리가 있죠. 뭐가 안 나왔어?
rate 측정 평가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게 일단 또 언급이 돼야 돼. 일단 첫 번째 다 봤고, 자 1번 뒤에 보자. 여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그와 그 연구팀은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든 채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서가 나와서 2번을 의심해야 될 정황이 나옵니다. 측정 평가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거 다음에 이제 also rated라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자, 이 팀과 그 팀은 측정 혹은 평가했는데, 첫 번째 스트라이드가 뭐야? 스트라이드가 발걸음이라는 뜻이야. 발걸음, 발걸음의 length니까 합쳐서 보폭이라 하자. 보폭을 측정을 했고, 두 번째 아이 컨택트의 양을 몇 번 눈 마주쳤는지 측정을 했고, 어떤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란 건 여기서 앞에 나왔던 가짜로 외향적인,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 연기를 하는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학생과 이뤄냈던 아이 컨택트의 양을 몇 번 마주쳤는지 측정을 했고, 그 시간의 퍼센티지도 측정했는데,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보낸 시간의 퍼센티지도 측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의 말의 목소리 크기도 측정을 했지요. 온갖까지 다 측정해. 그래서 이번에 있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 더 측정했다? 그러한 그들이 진짜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를 측정해 내리겠다는 거라고. 근데 이걸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못 집어넣었다고 치고 끝까지 읽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각각 3, 4, 5번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주어진 문장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볼게. 그럼 결론은 2번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똑같은 것을 했는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실제로 진짜 외향적인 사람으로 넘어가 버려요. 대상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내향적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려. 그걸 느껴보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똑같은 걸 했는데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다 측정했다 이런 얘기야. 뭘 대고 뭘 재고 뭐 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비교했는데 그 결과들을 비교했습니다. 뭐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의 결과와 진짜로 외향적인 사람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려면, 그 결과 두 개를 비교하려면 앞에 마무리가 돼야지. 그지?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 결과 마무리 돼야지. 여기서도 단서점 잡을 수 있죠. 이번에 들어갈 것밖에 없구나. 비교하려면 결과를.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잡았죠? 그럼 이제 보자고. 3번 앞까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그는 비교했고 그는 발견했어요. 비록 the letter 뭐라고, 이거 전자 후자 중에 후자라고 그랬죠. 그럼 뭐니 이거? 진짜 외향적인 사람을 만든 거지. 진짜 외향적인 집단이 come across as는 뭐뭐라고 하는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긴 주었지만 일부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컨빈싱이 뭐예요? 설득적인이라는 얘기 위에 적어놨죠? 정말 그럴싸하게 외향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번 앞까지는 이어지죠. 결과를 비교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잖아.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도 꽤 그럴싸하게 외향적으로 보이더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측정이 끝났어요. 지금 이번에 나 들어갔어야 돼. 자, 4번 뒤가 어떻게 연결되다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입니다. 바로, 대다수의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fake it, 그거를 가짜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와? 4번 앞에가 뭐였니? 가짜로 외향적인 척 하는 사람조차도 뭐가 된다? 외향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결론을 봐서 누구든지 간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이어지잖아. 4번 앞까지 쭉 연결되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뒤에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결론이에요. 문제는 이게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어려운 부분 나오면 여러분 그 앞에 거 해석이 답을 찍지, 그지? 5번이라고 딱 찍어버리죠. 그죠? 왜냐면 아마도 나는 해석 못했지만 왠지 맞아 떨어지겠지라는 거로, 그지? 확률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결론을 앞에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ther or not으로 문장 하나로 걸려요. 뭐인지 아닌지, 뭐이든 아니든 뭐. 자 우리가 대디아를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5번 앞까지는 해석해보면 얘랑 5번 앞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뭐를 우리의 보폭과 그 외향적인 거 측정하는 그 단위, 우리의 보폭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미소 짓는 데 쓰는 시간의 그 양이 마크가 동사를 썼습니다. 누구 뭐뭐의 특징을 지달, 특징을 뭐 뭐뭐의 특징을 뭐라 그럴까? 특징을 주다, 뭐뭐에서 특징 지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내향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라고 우리를 특징 지우는 그거를 우리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지 간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보통은 내향적이고 어느 정도 외향적이고 이 정도를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고서도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뭐인 척 할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인 척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왜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가 5번 앞에 있었잖아. 그지?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결론으로. 그래서 도저히 주어진 문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3, 4, 5번에는 없어요. 앞뒤가 탄탄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내향적인 사람,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단서 앞에 두 개 다 나온 부분, 2번밖에 없죠. 2번으로 들어가야 되지. 유진이 대단한 거야.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이걸 완벽히 분석을 해서 찍지 않고 푸다니, 유진아, 너 진짜 너 최고다. 야, 너 수능 1등 나오겠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41, 2번은 제가 풀이를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5라는 숫자가 요 5명이나 집단이 정말 적당한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되고 보세요. 41번은